와이프가 화났어요. 스타벅스 티라미수가 맛없다고. 네, 먹어볼까? 먹어볼까? 티라미수는 맛이 다 똑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디야 티라미수는 완전 실망이었는데. 네, 싼 게 비슷하더라고. 싼 것보다는 뭔가 아이스크림 느낌이었어, 거의 티라미수. 어때? 향은? 아, 티라미수 맛이야? 표정이 안 좋아. 아니야? 의미하는 거야? 아, 실망. 야, 근데 완전 빵이 별로 없어. 안, 보니까 다 크림이야. 아니야, 크림치즈 맛도 안 나. 원래 티라미수에는 치즈를 넣어서 하는데 마스카포네. 근데 여기는 그냥 생크림 맛밖에 안 나. 봐. 그냥 생크림 케이크 느낌인데? 티라미수가 아니라? 어머어머. 이게 커피향도 잘 안 나. 자. 에이, 이게 무슨 티라미수야. 티라미수 아니다. 와이프가 화났어요. 스타벅스 티라미수가 맛없다고. 진짜 맛없는 것 같아. 완전 느끼해. 위에 이거 완전히 크림만 있어. 근데 이게 또 맛있는 또 달달한 그 담백한 크림도 아니야. 느끼한 완전 기름 크림 있지. 이게 빵 봐봐. 빵이 없고 다 뒤에 크림이야. 이거 여기가 다 크림이야. 빵만 먹어야지. 빵만 좀 건져서 살짝 먹어봐. 빵도 이거밖에 안 들어가. 먹어봐. 자, 빵만 먹었을 때 어떤지. 양빵. 케이크 시트. 앞으로 우리는 이제 출사오면 티라미수를 마시는 거. 그래, 출사오면 안 읽는데. 이건 이상하다. 왜 느끼하지? 출사오면 그것도 생크림이야 뭐야? 아니야, 거기 크림치즈야. 거기는 약간 그래도 커피를 좀 많이 묻혀야 좀 그런 맛이 나는 건데. 스타벅스 티라미수는 그냥 그러니까 케이크인 것 같아. 커피를 안 묻힌 것 같아. 이거 티라미수 받은 거 맞아? 티라미수라고 써있었어. 아, 하여간 스타벅스 티라미수는 아닌 걸로. 그냥 풍경이나 보고 쉬었다 가자. 느끼해, 그치? 커피 아니면 못 먹겠어. 바이바이.